아, 안 돼요. 안녕하세요, 뻗침머리 김규빈입니다. 아니, 아, 네, 반사판. 아, 네, 제 반사판. 반, 어? 반사판이 일을 못하는데? 아, 아, 이 친구는 제... 아, 잠깐만요. 그 친구야. 제... 안녕하세요, 뻗침머리 김규빈입니다. 오늘도 쌍꺼풀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조금 못생김 플러스 1이어가지고 저녁 그 유진이랑 왜 이러냐 이거 유진이랑 건욱이랑 만나게 잡수고 왔습니다. 어, 아니 좀 밝네 방이 이 친구 몇 분 아니 이 친구 반사판 일을 못 하...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먹었냐면 잠깐만요 걸어오면서 다 까먹었네 회랑 제로콜라요 먹었습니다. 말든 그런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오늘 눕방 맞아요. 오늘은 뭐 했냐면 회사 가서 영어 레슨 듣고 아 영어 레슨 듣고 그 아 오늘 레벨 테스트 하는데 레벨 테스트 하고 끝나고 아 이제 집 가야지 이러고 가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장하우 씨가 장벅장벅 걸어오시더니 기빈아 이거 하자 이래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어? 좀 뭔가 뭐 찍었어요 아 이메 아 잠깐만 문장 구조가 잘못됐네요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어려운 거예요 영상을 봤는데 제가 형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고 잠깐 뭐 좀 하다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 허 형이 아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나 못하는 건데 이러고 했는데 네 요즘 제 최애 너구리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랑 밥 먹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오늘 예. 여러가지 예. 건욱이 소고기 50만원 짜리 아 이거 저도 봤는데 그거를 한빈이 형이랑 갔어요 가서 이렇게 먹는데 아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랬는데 한빈이 형이 뭐? 이랬는데 그 혹시 카드 뽑으실? 이랬는데 야 바로 가 이래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빨간색 카드를 꺼내려고 했는데 다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는데 그래서 파란색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줬는데 뭐였더라? 아! 첫 번째 카드가 건욱이 카드였고 두 번째가 한빈이 형 카드랑 세 번째가 제 카드였는데 첫 번째를 딱 잡았는데 건욱이가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직원분이 페이크로 한빈이 형 카드를 딱 잡고 바로 건욱이 카드 딱 해서 딱 결제하고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맛있게 잘... 왜 이러지 오늘? 하여튼 그랬습니다 모자 쓰고 있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오늘따라 시골의 자부종 같다? 시골의 자부종?
프랑스 시골 잡종 이게 뭐였지?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오늘 그 왔습니다. 아까 전화를 하려다 왜 다시 도망갔냐면 뭐를 했어야 돼가지고 네. 몇 인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엎드려서 하면 아예 괜찮아요. 안 힘들죠. 색다르게 앉아서 해볼까? 아 근데 이 각도 이 빛 이게 딱 받는 각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것도 다 디테일이란 말이에요. 거치다 안 했습니다. 준현이 WW 아 완전 좋던데. 건욱이랑 같이 봤는데 얼마 전에 또 생일이었잖아요. 전화했는데 뭐라 그랬더라. 몰라 그 뭐 의사한 얘기하는 것 같길래 2초 딱 듣고 그래 잘 있어 이러고 딱 끊었어요. 맨날 몇 시에 자냐고요? 모르겠어요. 유진이 성대모사 맞죠? 유진이 성 이제 잘하 한빈이 형 성대모사 진짜 잘하던데 뭐 세 글자 뭐였더라? 어 왔어 이거였나? 그거 엄청 잘하던데. 아 맞아 어 왔어 맞아 어 왔어 맞아요 네 그거 오늘의 추천 노래 왜 이럴 때만 생각해 아 항상 엄청 딱 저장해두고 있는데. 영어 잘하는 방법? 해외를 많이 이거 왜 자꾸 썩 지 뭐야 브라질의 제로액 인사기 하이 제 중학교 친구가 브라질에서 유학하다 왔었는데 하이 I love 네이마르 하이 더보이즈 선배님 어 진짜요? 오 아 근데 아까 사실 봤어요 어 와 이거 봤어요 완전 직업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브이 해줘 브이 고양이랑 같이 보고 계시다고요? 미야오 미야오 미야 볼콕 해줘 오늘은 카드를 뽑기엔 가기 그랬어요. 저번에 건우이가 50만원을 썼고 우리 유진씨는 밥을 사주고 싶어서 제가 샀습니다. 네. 유진이한테 평생 얻어먹을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제 생일 말고는. 여행설이 뭐예요? 여행 내가 뭐 여행설 했었나? 모르겠어. 김규빈 짱구 이 친구 아 요즘 그
그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쵸? 좋죠. 숨쉬기 운동? 아니거든요. 숨쉬기 운동 이러네. 아유 머리. 후드티가 좀 멀리 있네요. 누나 방금 어깨 져가지고. 전문 용어를 쓰신. 그쵸? 네, 요즘 그거랑 어깨 운동이랑 등 운동이랑 상체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상체 쪽이 좋기 때문에. 복근이요? 때가 되면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혼자 운동. 아 안경 어디. 혼자 운동하죠. 근데 로테이션에 가면서 하면 재밌더라고요. 건우기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 매튜 형 원래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뭐 썩. 그래서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파 같은데. 뭔가 오늘 머리가 산이에요. 이렇게 산선배님 사랑합니다. 안경이요? 안경은 사실 큰 거긴 해요. 이렇게 바뀌면서 뒤에 있는 그림이요? 아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요게 뭐냐면 단사판 잠깐 지워주고, 여기에 우리 승관 빛나 씨랑 접니다. 근데 건전지가 없어서 아직 사실 뒤에 장치가 있긴 한데, 예, 못하고 있습니다. 알람도 되고요. 그런 이런 막 라이팅도 되고요. 다양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생일 선물로 한민이 형이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사판 다시 들어오시고. 10초 안에 윙크 몇 번 가능하다고요? 10초 됐나요? 잘한 것 같은데. 한 30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마그네슘 부족할 때가. 마그네슘. 아니, 27번? 여러분, 저 사람 T예요. 아니, 저 사람 T예요. 27번 이러네. 30번일 수도 있잖아요. 어 진짜 너무하시네. 누구시지? 이름 한번 사귀어 읽어볼까요? 27번 어디 계시지? 아니 누나라는 분이시네요. 눈썹에 아래에서 보여야 이게 더 잘 태령이 이거 보고 신기해하더라고. 짱이죠? 잘하죠? 아 근데 머리 진짜
송규빈이 뭐예요? 송규빈? 사과머리? 상어머리 같지 여기? 아 이건 머리 뜯기는 건가? 아 제트 아마 우리 오늘 퇴근한 MC분이실 겁니다. 우리 유진이는 재채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타이밍도 웃긴 타이밍이에요 항상. 건우기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저희 밖에 딱 세 명 있거든요. 한빈, 건욱, 유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 고양이 안 칼진 고양이처럼 하고. 저거는 한빈이 형밖에 없습니다. 살짝 워딩으로 하면 으아치? 으아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으아치도 아니에요. 살짝 흥!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재채기요? 아, 못 들어보셨나? 거의 못 따라하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네. 재채기 성대모사를 왜 해요? 해볼까요? 하오 형은 재채기 하면 자는 사람 다 깨우고요. 그냥 엄청 커요. 그냥 못 따라. 이건 진짜 못 따라. 으아! 이렇게 하고. 테레 형은 테레 형 재채기 하는 건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냥 가볍게 으아치! 이 정도? 건우기는 소리 지르고. 한빈이 형 방금 들으셨죠? 거의 으호! 으씨! 막 이렇게 하고. 저기 한 명 계시고. 우리 성매추 씨는 성매추 씨 모르겠는데요. 지웅이 형은 무슨 뭐라 해야 되지? 뭐 중년 남성의 소리가 나요. 그렇고 리키 씨는 되게 소심해요. 생각보다 소심하게 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살짝 뭔가 살짝 하고도 눈치 봐줘야 돼요. 살짝 뭔가 하고 이렇게 코 한번 하면서 아무도 안 받고 살짝 미션 컴플릿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재채기 소리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잘 때 코 고는 사람? 하우 형? 하우 매추? 모르겠어요 근데. 딱히 막 그렇게 유진이는 입을 그 테이프로 막고 자가지고. 아니 애가 제가 아침 일찍 좀 많이 일찍이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튜 형은 뭐 게임하고 있고 한데 제가 매튜 형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위층이 유진이거든요. 거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쇼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 소리지 이게? 이거 분 살짝 빼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아 쇼츠 소리인가? 이랬는데 다시 켰는데 막 이러는 거 있어. 어? 이거 위험한 소리인데? 이러면 살짝 했는데 예 네. 비염이어서 그렇더라고요. 네. 아 저는 비니 안 씁니다. 김규 비니지만 비니를 쓰면 굉장히 못생겨지기 때문에 아 비니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납작만두 나오세요. 납작만두? 오늘 왜 이러지? 이 사람들 납작만두 이러 유라님 런웨이 하는 은빠빠 닉네임 굉장히 좋으세요. 유라님 납작만두? 저 비니 쓴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납작만두라니요. 비니? 없습니다 사실. 납작만두 아니거든요. 만두까지는 인정할게요. 납작만두까지는 아니거든요. 납작만두 심하시네. 아, 나 육상 멀리뛰기 높이뛰기 중에 대회 뭐 나갈까? 잘하는 거 멀리뛰기. 저 멀리뛰기 저 서울시 대회 나간 적 있어요. 도움 닿아서 멀리 제자리 멀리뛰기 말고 도움 닿기로 해서 제가 5학년 때 3m 80몇 cm 뛰었는데 거기 어떤 아 근데 그거 진짜 운동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막 딱 이렇게 저는 진짜 그 대회 날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 완전 아 요번에 진짜 거의 날다시피 뛰었다. 와 너무 잘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서 붕붕붕 슝 하더니 4m 20 막 이러는 거. 아니 조금 차이로 진 것도 아니고 50cm면은 인정 이러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2등 해가지고 납작만두보이 은빠빠 와이프님 결혼 반대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사실 못해요 사실. 찐만두기라 찐만두 물만두 그럴만두 사람들 이제 받아주지도 않네. 그건 좀 재미없었다. 크크크크 딱 하나 재미없는데 어떡해. 당신들 당신들 저 위안삼으라고 크크크크 예의상 쳐주는 거 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됐네. 아, 사람은 바뀌나 봅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아재 개그에도 재밌다고 그랬으면서 그럴만도 하나 했다고 이렇게 싸늘해지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인정을 해버리시네. 서운하게. 원래 F였는데 다? 이 사람 원래 그래서 나 좀 뿌듯했는데. 아 굉장히 나처럼 여리고 감정이 활발한 사람들만 활발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아 역시 그 아티스트의 그 팬이다 이랬는데 거의 반응이 다들 김태래씨네요. 그럴만도 하나의 이렇게 싸늘해지다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까요? 우울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 했냐면 나 최근에 재밌는 거 하나 했습니다. 볼링을 쳤는데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볼링을 이제 오른손으로 치니까 그 우울한 거 당신들 때문이에요. 오른손으로 치다 보니까 불균형이 좀 온 것 같아요. 윗옷을 벗고 몸을 봤는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오른쪽이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삐졌어요. 그래서 볼링을 끊어야겠다. 다짐한 날 다음 날 볼링을 치고 왔습니다. 누구하고 쳤냐면 건욱이랑 유진이랑 잠깐만 건욱이랑 한빈이 형이랑 치고 왔습니다. 그랬다고요. 건욱이 잘 쳤고요. 한빈이 졸린 거 아니거든요. 한빈이 형도 살짝 폼을 잃었다가 점차 잘 쳐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울하긴 해요. 옛날에는 막 진짜 신들리게 잘 맞으면 아빠 말대로 200점이 나왔는데 지금 볼링 얘기하잖아요. 안 우울하거든요. 200점이 나왔는데 이번엔 아무리 잘 쳐도 160점이 안 넘더라고요. 에버리지는 올랐습니다. 못 쳐도 130은 치는데 130몇 점 막 이렇게 치는데 160은 절대 못 넘기겠더라고요. 안 울거든요. 100점도 못 치신다고요? 연습 좀 하셔야겠다. 100점을 못 치네. 운 좋으면 100점 넘길 텐데. 처음 친 사람. 네, 여동생 처음 치자마자 100점 넘겼는데. 메롱입니다. 저도 F 반응 안 할 겁니다. 너. 이 사람들 바뀌었어. 살짝 우울해지네요. 안 삐졌거든요. 하트 100만 감사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또 엄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원래 사람 힘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 닮아서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신기하죠? 100번 들었어? 이봐요. 100번 들었어? 몇 번 말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신기방기한 100번 들 그거 나도 되는데? 그래서 F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 세상은 항상 아프거든요.
진짜 티만 살아남나 봐요. 슈빈아 면허 있어? 이번 연도에 건욱이랑 딸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100번 말했죠? 시간이 없어서 못 딸, 이것도 한 이건 200번 말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들어갈 땐 1000명인데 나올 때 100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 아웃백이라고 하네요. 써먹을게요. 우와 이러네. 와 이 선수 진짜 나빠졌다. 처음엔 진짜 와, 뒤늦게 크크크크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이 선수 진짜 너무하시네. 원래 이랬나? 와 진짜 너무 하신데? 본성임? 슬슬 가봐야겠습니다.